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로 봄학기를 시작한 지는 일주일이 됐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은 원래 2주로 계획했던 강의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강의가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한국외국어대학의 한 온라인 강의입니다. 2학점 과목이라 50분은 해야 하는데 33분 만에 끝납니다. 아예 몇 년 전 걸 재탕에 올리는 과목도 있습니다. 오래된 강의를 업로드한다는 교수님도 계시고 5년 전 이때 찍은 그런 강의를 업로드를 하시는 거죠. 일주일에 3시간 하는 3학점 과목이지만 강의는 오프라인 계약 뒤로 밀어놓은 채 온라인 영상을 한 건도 올리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. 수업은 아예 안 진행되고 있어요. 2주는 오프라인 수업 때 보강을 하시기로 하셨고 연세대생 커뮤니티에는 온라인에 TV 다큐멘터리를 올려놓고 감상문을 내는 걸로 수업을 대체한 사례도 올라왔습니다.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가 더 막막합니다. 평상시에도 수어 통역사를 지원받고 교수 입모양을 보며 강의를 따라갔는데 온라인 강의에는 자막 지원도 없고 요약본만 떠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 한 대학생은 온라인 강의가 부실한데도 마땅한 법규가 없어 대학 측이 등록금 감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